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자, 오늘은 5강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금융 상품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상품은 개념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어 약자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영어 약자가 이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무식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뇌세포에 바로바로 저장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2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대한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요. 자,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MMDA라고 하는데 자, 고금리가 적용된다. 자, 이 상품은 이 증권사에 대항하는 증권사에서 여러 상품들을 만들죠. 또 다른 은행권에서 상품들을 만들죠. 우체국도 고객의 여유자금을 흡수를 하고 또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수익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이라든가 또는 뭐 증권회사와 필적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유리한 상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또 판매를 하겠죠. 자, 이 그 MMDA는 시장 실세 금리를 적용을 해서 고금리를 적용하라는 그런 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떤 그 양도성 예금증서 CD보다는 예금금리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CD 같은 경우에 원금 그 보호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이면서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MMDA입니다. 자, 두 번째 MMF. MM까지는 똑같죠.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는 달리 F는 펀드의 약자니까 헷갈릴 건 없겠죠. A는 어카운트 예금의 약자이니까 자, 외우실 때 A인지 F인지를 알아두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단기 금융상품 펀드는 자, 단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자산운용회사가 양도성 예금, 기업음, 잔존 만기 1년. 자, 1년 이하니까 단기라는 단어를 금방 떠올릴 수 있으시죠. 자, 이것을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자, 채권이에요. 또는 증권. 이런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이런 채권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를 해서 그 펀드의 일정 규모의 자금이 모이게 되면 그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죠.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그 국가 사업 중에서 우체국이 독점을 한다든가 또는 우체국에 위탁을 해버린다든가 자, 이런 경우에는 독점을 해서 또는 어떤 과점을 해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뭉칫돈이 몰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안정적인 자금들이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보호를 해주시는 우체국에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체국의 어떤 확장 범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여러 단체에서 우체국의 범위를 제한하라 또는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하라는 압박과 요구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우체국의 안정적이고 엄청난 자금 규모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 어음관리계좌는 CMA예요.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여은 및 국공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자, 아까
두 번째 MAF는 단 자산 운용 회사였었죠. 자, 그런데 CMA는 종금,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예탁금을 국공채나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요. 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따로 구분을 합니다. 자, 단기냐 장기냐. 그런데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단기상품, 단기에 고수익을 올리는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MAF나 CMA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165페이지로 가서 자,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을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자금 여유가 있을 때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이 입금을 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별 1,000만 원 정도의 입금 한도가 있는 것은 자유적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숫자예요. 1,000만 원이냐? 이거를 살짝만 바꿔볼까요? 2,000만 원이다. 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 하나하나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정성스럽게 외우셔야만 합니다. 뭐 금액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자유롭다, 이렇게 자유적금 이건 금방 떠올릴 수 있으시겠지만 월별 1,000만 원이다. 연 1,000만 원이 아니고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입금 한도를 제한을 둔 거죠. 자, 다섯 번째, 원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해서 만기 시에 원금은 보장되고 자,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자, 연동해서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죠? 주가지수 연동, 자, 정기예금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가의 움직임에 연동한 연결이 된 그런 상품에 투자한다이기 때문에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이라는 그 상품의 종류는 아실 수가 있겠지만 자, 원금이 보장되고 거기에다가 장래에 지급할 이자까지 주가지수와 연결해서 지급을 하고 한다는 점은 이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만의 고유한 특성이 되겠죠. 지금 뭐 중국이 지난주에 증시가 폭락을 해서 안타깝게도 많은 중국인들이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 뭐 우리나라도 역시 뭐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그 전문가들에게 안정적인 상품을 가입을 한다면 어떤 가계 주체로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은행 이자라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뭐 돈 맡겨놔봤자 이자라고 해봤자 뭐 몇천 원, 몇만 원밖에 붙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이런 안정적인 전혀 손실 위험이 없는 또 우체국처럼 그 원금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한다면 뭐 고객들이 더 많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체국은 우리가 뭐 소포를 붙이거나 또는 편지를 붙이러 갈 때 또 우표를 살 때 가지만 우체국 창구에서 이런 상품 안내를 성실하게 해준다면 아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 증서로서 자,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겠죠.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자, 양도성 예금.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양도성 예금 증서는 어떤 무기명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 증서를 페이퍼를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까지 뭐 굴러갈지는 모르죠. 그런데 예금이 보호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하지만 고위험에는 뭐가 뒤따르죠? 고수익이 뒤따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베네핏이라고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 증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것들은 항상 시험에 많이 출제하기 때문이죠. 자, 169페이지에 역시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이자를 더해서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 다시. 영어로 뭐죠? 리란 말이죠.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단기 금융 상품은 RP. 즉, 환매. 환. 다시. 돌아서 매. 판매하겠다. 매입하겠다. 란 말이죠. 그런 조건부의 채권. 이것을 RP라고 합니다. 자, 이 상품도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이해하실 때, 외우실 때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런 다시 매입한다, 환매, 자 이런 단어를 결부해서 암기를 하시면 아주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상품의 종류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객관식이에요.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은 이런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 이것을 시험 문제와 보기에 있는 단어들과 연관되는 단어들만 좀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뭐 1위 하세요. 1등 하세요. 자, 서민 중산층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여 저축률 제고, 저축률을 높인다는 말이죠.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저축은 우리 처음에 금리, 금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이 그 실제 순수익률은 뭐가 거기에 개입됐었죠? 단리냐, 복리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거기에 세금까지 포함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 상품은 세제 혜택을 부여한 그런 저축이에요. 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우체국에서 이 직원들이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세형,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들이죠. 뭐 1%, 2%, 3%를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자, 이걸 재형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재형이란 말은 뭐죠? 재산을 형성하는 저축이다라는 얘기니까 어디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재산 형성, 재형이란 단어의 약자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객관식 시험의 메리트는 뭐냐면 이런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저 같은 뛰어난 강사가 있으면 거저먹기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농담 속에 진담이 있습니다. 자, 점검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으로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자, 기억나시나요? 자, 1번 어음 관리 계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CD는 양도성 예금증서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RP는 R은 뭐였었죠? 돌려준다. 환매였었죠? 환매 조건부 채권이었었죠. 그리고 MMDA는 자, 시장 금리, 자, 실세 시장 금리에 맞춰서 자,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예금이 되겠죠. 자, 요 하나하나들의 용어들을 좀 귀찮으시겠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하나 더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한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복습을 하고 또 같은 문제를 조금 비틀어낸 문제라도 하더라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겠죠. 금융상품법 가입대상
특징 및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그 특정한 뭐 예금증서 같은 경우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2008년도 문제이지만 또 시간도 좀 지났고 2016년도에는 한번 다시 더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죠. 자,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ELS라고 하는데 자, 대상은 제한이 없고 이자율이 주가지수에 연동된다. 자, 주가지수 연동 연결된다고 했었죠. 자, 이거는 보호가 된다, 보호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보호가 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죠. 자, 1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2번도 3번도 4번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서 복습을 해보세요. 저축예금은 자, 수시 입출금식이다. 언제든지 자, 입금하고 출금을 할 수 있고 보호가 된다. 우체국에 자금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국가가 원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뭐 그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그 종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또는 뭐 횡령에 의해서 5천만 원 이상만 보호가 되고 뭐 그 이하는 보호가 되지 않아서 또 뭐 그 자체도 아예 되지 않아서 투자금을 다 날리셨던 분들이 적지 않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되어서 뭐 현혹이란 말이 좀 그분들의 또 상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어떤 장점이 부각되고 단점은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가계부대 정기적금은 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자, 그러니까 예금하고 적금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좀 구분이 되시나요? 적금은 목돈을 마련할 때 필요한 돈이 적금이다. 그러니까 적, 쌓을 적자예요. 한자로 쓰게 되면 하나하나 쌓아나간다. 매달 얼마씩 내가 뭐 입금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목돈 마련에 적합하죠. 자, 이 단어들도 이해를 해두십시오. 예금에다가 목돈 마련이라고 한다면 자,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양도성 예금증서는 대상에 제한이 없고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특징은 무기명으로 특정한 어떤 주체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자, CD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ELS는 원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번은 제가 만든 예상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 자, 여러 번 들으셨죠? 이번 잠깐 수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께 두 번, 세 번 들으셨어요. 자, 즉 여러 개의 MMF, CMA, MMDA, RP 이런 여러 개의 상품들이 있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매입한다 였으니까 그것과 연관된 것이 뭐였었죠? 그렇죠. 환매, 다시 자,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자, 판매라는 그런 채권인 환매 조건부 채권 RP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이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약관과 어떤 특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저희 교재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자주 나왔던 문제 또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자, 설명을 했지만 시험이 좀 더 세밀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상품들의 어떤 숫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따로 어떤 메모지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숫자들이 있는 것들만 쭉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든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뭐 벽에다가 뭐 큰 뭐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자 상품에 이건 몇 퍼센트, 이건 몇 퍼센트, 이건 몇 년, 뭐 이건 뭐 단기, 장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그런 상품들이지만 간단하게 그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